오늘은 이제 논어학이 편 13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자왈 신근어의면 언가 보기하며. 유자는 유약이라는 사람이지요. 공자의 제자예요. 유자가 말하기를 신근어의면.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지만 여기서는 약속할 신자예요. 약속이 의에, 그죠? 의리에 가깝게 되면, 즉 의리에 가까운 것을 약속을 하면, 언가 보게 하며, 자기가 한 말한 것을 복자는 실천할 복자, 여기서는요, 말한 것을 실천할 수가 있으며, 너 이거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약속할 때, 그게 실천 가능한 것을 약속을 하면은 실천할 수가 있단 말이지. 공근어예면 원치욕이하며 공은 이게 공손할 공자지요. 사람을 공손하게 대접을 하면 근어예 공손하게 하기를 예에 가깝게 한다면 예의에 거의 가깝게 한다면 원치욕이하며 치는 기지치니까 치라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 그 다음에 여기 욕은 남에게 욕됨을 당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치 자신의 부끄러움과 남에게 욕 먹는 일이 멀어질 것이고, 인 불실기 친이면 역가 종이 아니라 여기 인자는 인할 인자지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그 의지할 인자예요. 의지하기를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으면 내가 오래도록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면 역가 종이 아니라 또한 가히 종자는 이게 종주를 삼다, 받들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오래동안 모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지. 여기 신자는 믿을 신자지만 여기서는 약신이에요. 약속할 약자지요. 약신이라는 뜻이다. 의자는 여기 의 있죠. 이럴 때 자자는 놈자자지만 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라는 것은 사지의야오. 일의 마땅한 의자지요. 일의 마땅한 것을 말하고. 복은 이게 원래 다시 부활할 때 다시 부자도 되고 회복할 복자도 되고 여기서처럼 실천할 복자로 되는 거지. 여기서는 실천할 복자로 쓰인 거예요. 복은 천언야오. 천자는 이게 밟을 천자지만은 실천하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공은 아까 공자 있었죠? 공은 치경야오. 치자는 이룰 치자니까 공경을 이룬다. 즉 공경을 다한다 그런 뜻이고요. 예는 젊은 야라. 여기 신 공근어 예할때예 있죠. 예라는 것은 젊은이다. 젊은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이는 여기 인 불실 기친 할때 인자죠. 이는 유의아오. 여기 인자는 유자는 같을 유자예요. 이는 여기 의지할 의, 기댈 의, 기댈 의자, 의지할 의자와 같고, 종은 여기 종자는 본래는 이게 마루 종자인데, 마루라는 게 종지, 종주 할때 종자인데요. 이 주유 주야라, 주야니 주인 주자와 같은 의미로 쓰이니, 언 약신이 합기의 즉 말하되 약속이 그 합당한 데에 그 마땅한 데에 합해지면 그렇다면 말하자면 약속이 내가 일을 할때 마땅하게 처리할 걸 거기에 합치된다면 언필 가천의요 말을 반드시 실천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치공이 중기절제 공손을 이루되 공손함을 극도로 잘하되 중기절 그 절도에
맞을 중자예요. 이 중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죠? 그럴 때는 이게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적중한다 할때 맞을 중자를 쓴 거예요. 그 절자는 이게 마디절자니까 요렇게 할 자리, 저렇게 할 자리, 이렇게 자리를 말하죠? 그런 자리에 딱딱 맞는다면 능원치유구요. 능히 부끄러움 치자, 자신의 잘못한 걸 부끄럽다겠죠? 욕은 남에게 욕먹는 거라겠죠? 부끄러움과 욕됨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의제 불실기 가친지인즉, 이게 기대의자지요. 기대는 바의 사람이, 즉 내가 기대는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 나와도 또 어떤 사람한테 의지를 할수 있지요. 집에서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 의지하는 사람이 불실기 갇힌지인즉 그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소중히 여길 만한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여 가이 종이 주지의라. 또한 가이 종, 높일 종자야. 높여서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늘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렇게 삼을 거다. 차는 언, 인지, 언행, 교제를, 이것은 말하되 사람들이 언, 말하고, 행은 행동하고, 교제는 서로 사귀는 거죠. 사귀기를, 개, 당, 근, 지, 여, 시, 이, 다, 마땅히, 시작할 시자지요? 삼가할 근자니까, 시작하는 데에 삼가면서, 조심하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곤란하겠죠? 처음을 잘 삼가해서, 여기 소종이니, 그 마칠 바를 생각하는 것이니. 내가 끝까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그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을 내가 선택했으면, 그 사람하고 끝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지. 불현즉 그렇지 그러할련자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인인구차지간에 이날 인자 이이 이날 인자 이날 인자예요. 인잉 이닝은 그럭저럭 이럭저럭 그런 뜻이에요. 그럭저럭 구차지간 우리 구차하게라는 말 있죠. 구차한 사이에 그러니까 이럭저럭 대충대충 하는 사이에. 장유 불승기 자실지 회자의라. 장차 불승기 자실지 회자. 스스로 실수하는 것을 뉘우침. 뉘우칠 회자니까 실수하는 것의 뉘우침을 승자 밑에 평성이라고 쓸 때는 이게 감당할 승, 감내할 승 그런 뜻이에요. 본래는 이길 승자지만은 그 스스로 실수하는 뉘우칠 거리를 감당하지 못함이 있게 될 것이다. 나중에 실수를 해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차왈신 근어의면 언카포갸며 공근어예면 원치요갸며 인풀실기친이면 역하종량이라. 시는 약신야라 의자는 사지의야오 복은 천언야오 공은 지경야오 예는 젊은야라.
이는 유의야오 종은 유추야님 언 약신이 합기의 즉 언필 갓천의요 고 지공이 중기절즉 능원지옥의요 소의제 불실기 가친지인즉 역하이 종이 주지의람 자는 언인지 언행교제를 개당 근지여시 여기 소종이님 불현즉 이닝 구차지간에 장요 불승기 자실지 회자의라